일본에서는 대규모의 양봉용 꿀벌들이 최근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꿀벌의 수분을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꽃들 사이를 누비며 부지런히 일한 꿀벌 덕택에 달콤한 꿀이 항아리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양봉장의 1등 공신 꿀벌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지난 여름 꿀벌로 빽빽하던 벌통 500여 개가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거의 뭐 이나쁘나 갈아버렸네. 사라진 꿀벌은 줄잡아 수십만 마리. 이상한 건 주변에 꿀벌 사체조차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입니다. 대규모 꿀벌 실종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여튼 시가이면 곤디나에 가게 됐어요. 이곳뿐 아니라 아이치현과 가가와현에서도 올해 들어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꿀 생산에 타격을 받을 게 뻔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果物は 기본적인 やっぱり 미츠바치のような 곤충을 필요としているので, そういう 농가さんが 가장 すぐに 困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양봉장의 꿀벌을 빌려 비닐하우스 딸기에 수분을 해온 농가는 벌써 걱정입니다.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농약으로 인해 몰살했을 가능성과 말벌과 같은 천적의 습격 가능성, 그리고 환경 변화로 인한 집단 이주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실종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